36분? 네. 오. 7분 정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집밥만 선택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BJ 로우입니다. 와! 몇 살이에요? 31살입니다. 아, 92년생이시잖아요. 근데 띠는 양띠. 어, 진짜? 어, 띠는 양띠. 음력으로 하면은 91년 12월 28일생이거든요. 저 양띠입니다. 집밥 만세 오게 됐는데 어때요? 아, 굉장히 기대되고요. 일단 파스타 못한다고 하는데 좀 메뉴 선정 잘못한 거 아닌가. 마드리 귀여워. 아이미님 감사합니다. 아, 입고 고맙다. 아이고, 치사 고맙다. 저 뜻 아세요? 마드리 귀여워. 아, 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31살이라고요? 망토가 속옷 세트 입었지. 아, 네네, 속옷 세트요? 아, 보실래요? 아, 저 들고 다 가가지고. 아, 슬슬 풀어줘서요? 아니, 문양을 딱 들어왔는데 그 소파에 속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아. 어필하는 건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 아니, 저도 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발을 한 2분 동안 보고 있었어요.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아, 그리고 아, 오늘 로고가 또 왔는데 빈손으로 안 왔어요, 또. 아, 그럼요. 또 제가 장봐야죠. 그니까. 이거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이거든요. 어. 근데 먹방 하실 때 새 젓가락 쓰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띵띵이 소리 나가지고 나무 젓가락 쓰라고. 이거 오늘 이걸로 먹으면 되겠다. 어, 그쵸. 양도 찢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 괜찮네. 이거는 양파캔들인데. 이야. 향 너무 좋아. 그거 제가 쓰는 거예요, 실제로. 네 몸에서, 네 몸에서도 이 냄새나? 꾸룩냄새. 기가 막히네. 유화 있으세요? 너무 좋네요. 이거 약간 불 끄고 켜놔도 약간 분위기 있거든요? 아, 불 끄고 켜놓고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좀 불 킨 거 좋아해요. 그 술포렛이 뭐야? 술포렛이요? 기억을 못해요. 아하! 진짜 기억을 못해. 방송 종료를 어떻게 한지도 기억을 못해. 이거 진짜 나쁜 새끼구나. 왜? 어... 왜 와해? 왜?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못하면 나한테는 살짝 유리하네. 아, 정신 똑바로 전화해. 같이 또 내요.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신기하니? 아니 난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만숙님 보러 갈 때만 머리 하기 있냐? 너 머리 했어 오늘? 아니 머리 잘랐다고. 아, 나 어제 방송할 때 머리 안 했거든. 귀찮아가지고. 그래. 그냥 뭐 머리가 중요한가요? 그래 얼굴이 중요하지. 원래 그 뭐지 남캠들 오게 되면은 자기들 캠 본다고 관리 막 하고 막 여기 불 껐다 켰다 하길래. 아 진짜로? 응 다 그랬어. 지금까지 온 사람들. 그래도 너도 그럴 줄 알고 야 이거 캠 설정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 괜찮아. 아, 자기 얼굴 줄, 자기 얼굴 믿는 거지. 아니야 할 줄 몰라서 어, 자기 얼굴 거의 아니야. 거의 아 역시 얼굴 그러니까. 아니야 아 맞다고. 아, 와 그건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앉을래 왼쪽에 앉을래. 아 나는 뭐 왼쪽 오른쪽 다 잘 나오니까. 후 아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올리브유 넣어야 돼. 아니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 올리브유. 왜냐면은 그래야 면, 면이 안 붙어. 얘 포도씨유야. 어, 뭐 상관없어. 괜찮지. 기름이면 돼. 너 요리 잘하냐? 잘하진 않는데. 그냥 요리 이름 뒤에다가 백종원 레시피라고 딱 쓰면 다 나오잖아. 그거 보고는 만들 줄 알았지. 어. 한 7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6분까지 끓이면 됩니다. 36분? 네. 오. 7분 정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집밥만 선택하는 거야. 맞아요. 아 맞아요.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맞지. 근데 원래 그 이것만 좀 볶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면수 넣고 면수야 이거? 어. 어 괜찮아. 면수 넣고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어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그렇겠지? 아니면 이거를 먼저 볶는 건가? 그치 원래는 그게 맞지. 원래는 그거랑 조개를 먼저 볶다가 이게 입 벌리면 그때 면수를 넣는 거지. 아 그래? 어. 기다려 좀 기다려라. 어. 모르고 있으면 물어봐. 알지? 그러면은 뭐지 마늘을 먼저 볶고. 어, 그렇지. 마늘하고 조개를 먼저. 이것도 다 넣고 그냥 볶은 다음에. 나는 다 기본이. 잠깐만. 물 안 닦으셨어요? 물이랑 기름이랑 만나면 원래 튀어요. 아 그래요? 어 모르셨구나. 어, 어떡하죠? 괜찮아요. 사랑하지 마세요. 어 괜찮아요. 와.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기름이 적어서 그래요. 아닌 것 같아. 맞아. 오! 진짜 매? 어. 이게 기름이 물보다 적으면 이렇게 켜. 근데 기름이 더 많으면 안 켜. 오! 36분! 어?
어, 해야 되겠다. 어차피 볶아야 되니까. 이대로 그냥 놔둘게 일단. 어. 얘가 입을 벌려야 된다던데? 어, 입 지금 벌리고 있어. 오늘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맛있을 것 같은데? 그치? 레전드 것 같은데? 진짜 맛있는 냄새. 만드기 귀여워. 노우씨 저거 다 먹을 수 있겠음? 아, 저 혼자는 다 못 먹죠. 네네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네. 아, 내가 파스타 맛을 몰라서 이게 무슨 맛이지? 응? 소금을 넣어야 되나? 이게 무슨 맛이죠? 내가 근데 파스타 맛을 몰라 진짜. 후추를 조금만 넣을까? 야, 소금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 소금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밥 먹은 거야. 그래. 너 진짜 아, 괜찮아. 좀 작게 먹으면 되지. 못해. 좀 작으면 되지. 먹어도 되나요? 네, 먹으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야, 근데 진짜 맛있어. 거짓말하네. 아, 진짜로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근데 나도 봉골레 안 먹어봐서 봉골레 맛이 이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거지 뭐. 맛있지. 야, 왜 뻑뻑하지? 이게 뭔 맛이야 이게? 스파게티 맛. 이거 조개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아, 어근이 부러진 것 같은데. 조개랑 먹으니까 먹을만해. 맛있지. 응? 맛 없어? 너가 원래 약간 이런 거 안 좋아하나 보네. 근데 나도 봉골레 안 먹어봐서. 근데 맛있어. 어, 뭐야? 그치? 너무 뿌렸어? 아, 이게 뭔 맛으로 먹냐 진짜로? 야, 니네 여자친구 만나면은 파스타집 가냐? 아니? 그럼 가장 최근에 남자랑 갔지.